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회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이 담겨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결국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 지방협의체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제2회 국무회의 성격으로 앞으로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더 강력해집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합니다. 강원도 의회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새롭게 의회에 전입한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강화를 기념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견제와 감시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거나 기존 조례 폐지 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시행됩니다. 또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했고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 대상도 구체화됐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다가 뭔가를 요구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일단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참정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만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